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올려드리고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그걸 좀 수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거는 유틸리티 섹터가 좀더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인텔의 6.97% 상승이고 AMD의 3.75% 하락을 꼽을 수 있겠죠 뭐이 급발진, 인텔의 어떤 이런 갑자기 급발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가 좀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알리바바의 전기차 진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쪽으로 나가게 되면 알리바바가 투자했던 샤오펑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SAIC, 상위 기차와의 협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폭스콘과 지리자동차의 협력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는 합쳐서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항이 20% 올랐는데 어제 반복이 아닌가 싶을 수 있겠지만 어제는 이게 31달러, 30달러 이랬죠. 근데 지금 37.98달러입니다. 인텔의 밥수환이 2월 15일을 기점으로 CEO에서 물러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텔 입장에서는 호재인 것이 이번에 결절 그 포인트,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차를 좌지우지하려다가 실패했던 엘리어처럼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서드 포인트에서 계속해서 인텔에 조언하고 있는 게 생각보다 좀잘 맞아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인텔의 CEO인 밥 스완이 반도체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가 절감, 주로 돈이 안 되는 걸 쳐내는 것에 집중했다고 여겨지고 그 결과 AMD가 치고 나갈 동안 인텔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불거졌다고 많은 이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자가 아닌 밥수환이 임명되었던 배경에는 뭐 이분은 워낙에 이름만 많이 들어도 그렇고 얼굴만 봐도 웃기는 그런 분인데 이제 인텔의 전 CEO인 브라이언 CEO로 있으면서 6년 만에 인텔을 멸망시켜 버린 주역입니다. 핵심 인력을 한참 많이 자르고 그 많은 잘린 핵심 인력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AMD나 뭐 엔비디아나 아니면은 t s m c 나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죠. 그리고 14나노 플러스를 만든 그런 주역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 CEO가 워낙에 많은 좀 똥을 퍼질러나서 일단은 밥스완이 임시 CEO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경도 실은 내부의 CEO의 후보군이 두텁지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영입을 하려고 여러 시도를 했었지만 구해지지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공석으로 둘 수가 없으니까 임시 CEO였던 밥스완이 대체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임시 CEO로 임명됐다가 진짜 CEO가 된거죠. 근데 이분은 앞서 말씀드렸듯 금융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됐었고 이제 해결이 되려고 하는 지점은 이제 드디어 서드포인트의 조율 하에서 지금의 v m w a r CEO인 팻트 갤싱어가 인텔의 CEO로 옮겨오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분이 인텔에 30년 동안 원래 재직을 하면서 그러면서 전성기를 이끌었고 인텔의 최초의 CTO를 역임할 정도로 핵심 기술의 탄생들을 견인했던 과거 베테랑의 귀환입니다. 본인도 아주 옛 전성기였던 인텔에 돌아오는 것에 대해 짜릿하다고 말했고 인텔로 돌아와서 많은 것을 바꿀 것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으나 이게 인텔을 다룰 때는 좀 예민하게 봐야 되는 게, 리스크 중 하나는 결국에는 지금은 X86 기반이 아니라 ARM 기반의 전성 시대고, 그리고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가 뭐 애플도 그렇고, 자신들이 칩을 만들어서 원하고 있는 시대라는 점, 주 원하고 있는 주문형 반도체의 시대라는 점, 그리고 이것보다 사실 조금 더 어떤 솔직한 말로 인텔이 내부자의 분위기가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사내 분위기가 영안 좋은데 인텔의 전 수석 프랑스와 피에드 노르이 말한 바에 따르면 한 시간이나 이 사람이 전 직장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 이건 고정 댓글로 링크를 한번 달아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인텔이 지금 뭘 집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고 그게 한 3~4년이 됐다. 시장에 대해서 뭘 아는지를 모르고 지금 지도부가 엔지니어가 아니라 m b a 나온 사람들이 엔지니어를 리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텔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번째는 그럼에도 인텔은 저평가되어야 는 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퍼가 10배에서 12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알리바바도 저평가인 건 마찬가지겠죠. 워낙에 이제 프레셔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평가를 못 받고 있을 뿐. 공정한 가치라고 볼 때는 조금은 AMD나 엔비디아는 미래 가치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인텔은 거의 반영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인텔의 결과는 2016년과 17년부터 쭉 죽서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리사수가 유능한 CEO라고 꼽히고 있긴 하지만, AMD의 리사수가. 그렇지만, 그녀도 대략 3년 정도 있다가 지금의 암드의 화려한 부활을 이끈 거기 때문에 아직 미래를, 인텔의 미래를 점치기에는 좀 이른 시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팻 갤싱어가 인텔의 CEO로 부임한다는 점은 호재인 건 확실하죠. 그리고 아까 이건 알리바바가 상해 기차와 합작하여서 전기차로 진출한다는 소식이고, 폭스콘과 지리 자동차의 협력 소식입니다. 지리 자동차가 제가 이틀 전에 바이드와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얘기 드리면서 생각보다 지리 자동차가 좀더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올해 내에는 모빌아이와 협력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예이다스를 가장 먼저 실험해 보이기도 하고 자율주행 아폴로 프로젝트인 바이드 와 협력해서 아폴로의 전기차 자율주행 차에 대해서 협력하기도 하고 폭스콘과 협력하기도 하는 등 말이죠. 그래서 폭스콘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기계 쪽이나 매니팩처링의 노하우는 지지자동차에서 좀더 얻어가고 그래서 양사간의 제휴를 통해서 자동차 조립이나 전자부품의 제어나 뭐 이런 여러가지 전체 EV 서플라이체인 매니지먼트를 함께 케 원스톱 솔루션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기업을 만들겠다. 그래서 폭스콘과 지리자동차가 굉장히 큰 계약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얘기를 조금 하자면 유럽 시장에서 어쨌든 가장 전기차 혁신에 가까운 국가가 있다면 노르웨이가 아닐까 합니다. 유럽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0% 정도인데 노르웨이는 배터리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67%이기 때문입니다. 12월 순위를 보게 되면, 테슬라 모델3가 4232대로 1위, 그리고 폭스바겐의 ID3가 2303대로 2위, 볼보의 XC40이 791대로 3위, 니산 리프가 692대로 4등, 그리고 3위의 볼보에 이어서, 5위도 볼보의 고성능 전기차 브랜드인 폴스터2가 이번에 670대의 딜리버리를 기록하면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1년 동안 전체 어떤 차들이 많이 팔렸는가를 보게 된다면, 아우디 이트론이 1위고, 그리고 2위가 테슬라의 모델3, 그리고 3위가 폭스바겐의 ID3, 니프, 그리고 코나, 이런 순이기 때문에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다 배터리 전기차라는 점이 굉장히 좀 눈에 띄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업체인 파나소닉이 이제는 2, 3년 안에 전기차 배터리 셀에서 코발트를 없애려고 하는 내용을 발표를 동시에 했습니다. 코발트는 주로 아동 노동을 착취하는 콩고 공화국에서 채취가 되기 때문에 배터리 회사들이 코발트를 없애기 위한 그러니까 코발트 프리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으나 배터리의 안정성과 수명 주기를 늘려주는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 가상 CES 세션에서 파나소닉이 발표한 디테일은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내로 대략 우리가 코발트 프레임에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에너지 셀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배터리 팩이 결국에는 아직까지 전기차의 3-40%를 차지하는 그런 비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셀 단위의 비용 절감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테슬라는 니켈 수급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이버 트럭이나 세미트럭 이런 쪽이 하이 니켈 배터리, 높은 에너 한지밀도의 배터리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라인업이 대량 생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니켈 수급의 파이프라인을 앞으로 한참 많이 추가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1, 2년만 내다볼 문제가 아니라 2030년까지 정말로 진지하게 2천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런다면 일론 머스크가 말했듯이 전지구적으로 클린 리케를 찾아서 당장 나서야 하는 문제겠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 리사이클링에 있다고도 볼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테슬라가 앞으로 배터리를 대량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폐 배터리 재활용 이슈입니다. 그런 이유로 테슬라의 전 CTO였던 제이비 스트라우벨이 나가서 만든. 이 레드우드 머트리얼스의 기업 가치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테슬라의 그리고 대량 생산 프로세스를 담당했던 그러니까 메니팩크처링을 담당했던 엔지니어가 그분 중에 한 명이 이레드우즈머트리얼즈에 합력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최근에 제이비스 트라우벨이 말했던 바에 따라서 볼때 결국에는 배터리를 반복 사용하게 되면 성능이 저하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여전히 기본 요소들은 봉인된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은 현재 매우 가치 있는 이러한 기본 요소들이 한번더 재사용되게 된다면 이것이 달성되게 되면 더 이상은 채굴이 불필요한 상황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테슬라 전 CTO의 목표이죠. 그래서 현재는 대규모의 셀폰들이 쓰레기나 매립지로 버려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런 재료들의 98% 99% 정도를 회수하고 재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전기차 혁명을 위해 마이닝해야 되는 채굴해야 되는 니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원자재의 스케일이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배터리 구성 요소인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등의 동일한 재료들을 다시 이제 재활용을 통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앞으로 이런 쪽의 혁신이 따라줘야 지금의 전기차 혁명이 완수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예전에 알브로보틱스 밴더를 통해서 이 4D 레이더라고 하는 밀리미터 웨이브 레이더를 도입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루머로 돌았던 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금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자율주행 비전 센싱에 있어서 어쨌든 한두배 정도 좀더 출력을 높게 사용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 원래는 컨티넨탈 거를 쓰고 있었던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주로 사용하게 될지 아니면은 추가로 사용하게 될지 어떤지는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일단은 우선 이번에 fcc의 테슬라가 밀리미터 웨이브에 대해서 이 레이더센서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새 장치에 대해서는 기밀유지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2021년 7월 기밀유지 조항까지는 이제 사진이나 더 높은 정보들을 얻을 수 없을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거는 중요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1월 14일 목요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1월 15일 새벽 2시 30분에 제론 파월의 연준의장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테이퍼링에 대해서 한번 언급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거는 이제 양적 완화의 규모를 조금씩 조금씩 줄이는 거죠 조금씩 줄이는 건데 그러나 테이퍼링이 언급됐을 때 어디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장이 가팔라서 테이퍼링 한다는 의미라면 시장이 잠깐 주춤하더라도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고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조금 더 조정이 장겨화될수 있겠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2021년쯤에 뭐 백신이 나와서 뭐 서비스 가격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인상되어서 그걸 튀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을 배제하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지 않나. 그래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듯 모기지 연체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통화 정책의 변화를 급진적으로 가지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서브프라임 때처럼 그때는 퀴이도 처음이고 이 테이퍼링 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벌써 10년 전이고 그때와 지금의 연주는 다르다고 봐야 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퀴이도 처음이고 테이퍼링 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쇼크로 일삼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지금은 좀더 아마추어인 연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 그이 얘기를 드렸어야 됐는데, 이걸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드렸어야 됐는데, 10월 15일 새벽 2시 30분에 한국 시장 기준으로는 그때 이제 연설이 있을 거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생각을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